이어서 연구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호자님의 동의 및 연구윤리위원회 승인이 있어야지 이렇게 연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연구가 아이들에게 안전하다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만, 그리고 그 근거 수준의 위원회를 만족시켜야만 실험을 할수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 승인 받는 데에만 3개월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연구는 뭐 어떤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체을 통한 특정 지표에 대한 검사 논문인지라 쉽게 통과되었을 것 같긴 하네요. 연구 그룹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그룹 1 같은 경우에는 각 스테이지별로 신장의 수치들, 그리고 전해질, 그리고 이 이뇨제의 효용성에 대한 지표 평가를 했고, 그리고 그룹 2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 C와 D 환자를 대상으로 했네요. 라스 컴포넌트에 대한 평가. 아마도 라스 컴포넌트 검사하는데 이게 비용과 시간도 꽤 들기도 하고, 그리고 AB 환자에서 이 라스 시스템을 타깃으로 한 치료를 하진 않으니까요, 주로. 그리고 이 라스 시스템이 과활성화되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건 보통 CD 환자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저자는 이 C와 D를 어떠한 정량적 측정을 통해서 구분을 하려고자 하니까 이렇게 모델링을 한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를 이제 배제한 기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Exclusion Criteria. 그래서 선천적인 신장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입원한 상태로 정맥으로 이뇨제를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은 이 혈청 검사를 한 거랑 요 검사를 한거 페어링을 할수 없는 상황일 때 이런 것들은 좀 제외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자료 수집과 관련된 내용 이제 그룹 1부터 먼저 보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런 얘기인데, 굳이 좀 언급을 한다면 이 수축기 혈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봤을 때, 총 5회의 측정 값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했는데, 이게 측면으로 눕힌 다음 다리 직경에 3, 40% 정도 되는 커프를 이용해서 뒷다리에도 쟀다. 이처럼 혈압 측정이 중요한 환자에선 특정 기준을 정해서 동일한 상황에서 반복 측정을 해서 모니터링하는 게 좋죠. 그리고 그룹 1에 대한 스테이징 얘긴데요. 내원 당시의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이 환자들의 스테이지를 나눴고요. ACVIM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스테이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ACVIM 언급을 굉장히 자주 하죠. 그래서 ACVIM에서 나오는 각종 질환에 대한 컨센서스는 새로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컨센서스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언급을 하고 넘어간다면, 이 스테이지 D 환자들, 그러니까 불응성의 신부전 환자들을 어떻게 디파인 했느냐 한다면, 증상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서 약물을 증량을 해야만 하는 상태로 정의를 했고요. 좀더 구체적인 크라이테리아 한세 가지 정도를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하루에 피로를 12mg per kg 이상 복약하거나, 아니면은 토르세로 이렇게 약물을 변경을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at least 4mg per kg per day의 피로와 함께 병행해서 피모를 0.9 mg per kg per day로 써야 하는 상태로 규정을 했고,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는 CHF 증상 상황에 대해서는 심원성 폐수종, 흉수, 그리고 복수가 이렇게 확인되는 상태로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가요? 여기에서 이렇게 스테이징 나누는 거 보고 했을 때 어떠한 진단적 기준이 명료하다기보다, 와, 이렇게 약을 쓰는데도 CHF가 터지네, 뭐 이런 느낌이 스테이지 D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 수의 심장학의 리딩 포지션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막 재밌지 않나요? 궁금하고
뭔가 새로운 발견이 곧할것 같고, JVM인데 뭐 might, should 뭐 이런 추측성 조동사 없이 대담하게 is를 썼는데, 근데 그게 그대로 퍼블이 됐고, 아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material and method 부분을 읽어가면서 연구자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는 알아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단계 단계 알아가 볼수 있는 과정이죠.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그룹 1 환자에 대해서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블러드 샘플링 했죠. 네. 그래서 이 혈액을 가지고 세퍼레이 티드 튜브 3개 이렇게 해서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익숙한 수치죠. BUN, 크레아티닌, 일렉트로라이트 됐습니다. 그리고 SDMA 외부 검사, 아웃렛 검사했고요. 그리고 한 개는 영하 80도 보관했어요. 영하 80도 보관했다? 이거는 샘플 모아서 한 번에 쭉 돌리려는 건데요. 이게 왜인지는 그 학부 선생님들 대학원 오시면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하 80도 보관했던 것들, 퓨로세마이드랑 토르세마이드 컨센트레이션 검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블러드 샘플링 말고 요 샘플링은 네, 배뇨한 거를 체류를 했네요. 우리는 시스터 센테시스를 많이 하긴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비중 쟀고요. 그런 다음에 원심 분리한 상층액 세 개로 분리해서 먼저 하나는 크레아틴이랑 전해질, 그리고 또 하나는 영하 80도 보관했죠. 모아놨다가 뭔가를 보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퓨로랑 토르세 이거 측정합니다. 그리고 third 같은 경우에는 알도스테론과 크레아티닌 농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를 한 것들을 가지고 어떠한 계산을 했고 뭐 어떠한 어셋을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장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익숙히 알고 있는 크레아티닌, BUN, SDMA 농도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뇨제 배설과 관련된 부분, 이뇨제 배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아까 영하 80도 샘플링 샘플해놓고 영하 80도 보관하고 기억나시죠? 이렇게 실험, 유린 이렇게 약물 농도들이 비교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네요. 그리고 예, 필터된 소듐 중에서 이게 얼마나 배설됐는지 보는 이 fractional excretion 이거에 대해서는 이러한 계산식을 통해서 도출을 했습니다. 예, 사람에서는 이 값이 0.2 미만일 경우에 이뇨제 저항성이 발생했다라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저희 수의 쪽에서는 스테이지 D 환자들에게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추후에 확인해 보면 알수 있겠죠. 이 지표가 또 다른 상황에서는 이게 하이포볼레믹한 상태에서의 심부전인지, 그러니까 프리레날성의 문제인 건지, 튜블러 네크로시스 상황에 기인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게 크레아티닌 수치가 수식에 포함이 되어 있죠. 단순히 소듐이 얼마나 배설되는지 보기 위한 지표가 아니라 티슈 퍼퓨전과도 좀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네, 보시면은 이제 요에 약물 농도와 요의 소듐에 대한 농도를 비교함으로써 이 약물들에 대한 약동학적 효과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알도스테론과 크레아티닌 비율 이거를 라스 활성도 측정을 위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요의 소듐과 포타슘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뇨제 저항성 지표와 알도스테론이 전해질 배설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도스테론이 높을수록 오줌 내에 소듐 비율이 포타슘 비율보다
낮을수록 라스가 활성화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알도스테론은 포타슘을 요를 통해서 방출시키는 것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리고 그룹 2로 넘어갑니다. 예, 그룹 2는 실험 내에 라스 컴포넌트에 대한 평가죠. 080도 보관. 네, 모아놨다가 한 번에 검사합니다. 그리고 6개의 각기 다른 라스 안지오텐신 펩타이드 메타볼라이트랑 그리고 알도스테론에 대해서 검사를 하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 어떤 기기들로 어떤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뭐 이것들의 농도를 측정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뭐 제가 직접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셔도 무방하지만 일단은 스킵하도록 하고요. 뭐 그나마 뭐 조금 읽어보다가 이거는 뭘까 싶을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순환 중인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의 활성도는 안지오텐신 2의 생성 속도를 측정하는 걸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샘플에다가 안지오텐신 1을 넣어요. 그래서 이제 안지오텐신 1에서 2로 컨버팅 되는 속도를 측정을 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그 ACE 인히비터를 첨가한 상태랑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인큐베이션을 해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확립된 방법을 봤을 때에는 뭐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 과정을 처음에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고 그래서 자기 가설에 맞는 결과가 딱 나와서 와 이걸 통해서 컨버팅 엔자임 이런 효과, 액티비티 추측이 가능하다 알아냈을 때에는 진짜 되게 좋았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그룹 2의 데이터의 계산과 관련해서는 안지오텐신 1.7이랑 안지오텐신 2에 대한 비율 얘기를 한번 합니다. 사람 의학에서는 안지오텐신 1.7이 적을수록 라스가 더 활성화되고 심부전이 악화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레닌은 따로 측정하지는 않고 안지오텐신 1과 2를 합한 수치로 대체했네요. 이게 대학원 시절 저레닌성 알도스테론 혈증에 기인한 고칼륨 혈증 환자 케이스 리포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게 레닌 정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는 했었어요. 제가 정량을 했던 건 아니고 외부 실험실 의뢰를 하는데 이게 실험실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통계입니다. 통계 여기에 보시면 뭐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데이터들을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해야지 유의적으로 검증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연구자의 몫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능한 연구자들은 이 통계와 의학 통계와 관련된 부분도 능통해야 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뭐 저는 유능한 연구자는 아니에요. 어쨌든 이러이러한 뭐만 휘트니 테스트, 논문 쓸때뭐 공부했던 것들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뭐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significance 그러니까 뭐 유의성 설정은 p값 0.05 미만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결과입니다. 실험 방법을 정독해 가면서 실험 계획을 하면서 연구자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결과를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과연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번에 이렇게 쭉 찍으면 좋은데, 제가 지금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 발음이 꼬이기도 하고 이 컴퓨터 화면이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짧게 짧게 나누어서 찍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좀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